사실 근데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. 오늘 좀 오늘 불안불안하기도 했지만 되게 2대0으로 잘 이겨가지고 승수 잘 쌓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 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벤픽에서 의도한 대로 잘 초중반에 흘러가지 않아서 좀 손해를 본게 컸던 것 같고,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벤픽대로 잘 흘러갔지만 이제 교전 같은 데서 아쉬웠어가지고, 네, 그렇게 두 세트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장로 드래곤 버프가 몇초안 남았어가지고 억제기까지는 장로 버프가 있었는데, 쌍둥이 타워에서는 장로 버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쌍둥이에서 막아보자고 해가지고 4대5로 어떻게 잘 막으면 되겠다 싶었는데, 그때 마침 우리 하나가 좀 떨어져 있어서 운 좋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고, 근데 마지막 한타 때 이제 잘 들어갔으면 그냥 5인공 할수 있었는데, 마지막 한타 말고는 다 잘했던 것 같아요. 미드 세라핀 같은 경우는 되게 한타 때좀 강점이 많은 챔프여가지고, 아이드보다는 본대 중심으로 한 운영에 되게 적합한 챔프인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루시아는 근데 메이지 상대로 초반에 좋긴 한데, 이제 자기가 이기는 타이밍이랑 지는 타이밍이 존재해가지고 웨이드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고, 제가 루시안을 쓸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요즘 메타가 작년이랑 다르게 원딜이 좀 되게 원딜의 중요성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메타인 것 같아요. 이게 보긴 했는데 이겨서 다행입니다. 예. 아, 저 진짜 영향 가는 거, 대회 영향 가는 거 진짜 1도 없는데 자꾸 프레임 씌워져가지고 억울합니다. 예. 예.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근데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. 클로저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되게 라인전에서 좀 오늘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, 신드 할 때나 루신 할 때나 되게 빡대교를 많이 하더라고요. 약간 적극적으로. 그래서 라인전에서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되게 조합도 그렇고 초중반에 샘픽들을 빠르게 뽑아서 빨리빨리 굴리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. 근데 그런 조합은 또 분명히 활법이 다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는 항상 말했듯이 POG 1위는 별로 욕심이 없어서 그냥 팀이 1등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티원전 바로 내일 모레 있는데, 잘 준비해가지고 꼭 이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